안녕하세요. 모태 솔로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로지텍의 무선 마우스 두 가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하나는 MX Anywhere 2S, 하나는 MX Master 2S인데요. 제 손이 보다시피 상당히 큽니다.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좀 큰 MX Master 2S 이쪽에 손이 더 가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1개월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. 무엇보다 편안합니다. 손이 큰 사람들은 이렇게 그립을 했을 때 엄지가 이렇게 딱 들어가고 손목을 이렇게 살며시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한 자세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클릭할 수 있는 구조도 손가락이 저는 이제 뭐 큰 편인데 손이 큰 편인데도 손가락은 좀 짧은데 그런 면에서도 이제 이게 아주 잘 만들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사용할 때 좀 불편함 없이 보통 이제 일반적인 작은 마우스를 사용할 때는 손에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고통이 옵니다. 통증이 한 2시간 3시간 쓰다 보면 통증이 오는데요. 근데 MX Master 2S는 이제 그런 거 없이 통증 없이 쓸 수 있다는 거,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이지 스위치라고 해서 PC에다가 연결할 때는 우선 그 수신기가 있습니다. 수신기를 꽂아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뭐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이 블루투스로 이게 최대 3개까지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선 수신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PC에 연결하고 하나는 노트북에 블루투스 연결하고 하나는 이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연결해두면 총 3개를 연결할 이 하나에다 연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이지 스위치로 변환을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필요한 그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편리하더라고요. 그리고 배터리도 한번 완충을 하게 되면 70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충전 포트가 있는데 한번 충전을 하게 되면 70일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예전에 쓰던 건전지식에 비하면 좀 이제 자주 충전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70일이라면 한 두 달, 한 10일 정도 되니까 배터리로 인한 그런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완전히 방전이 됐을 때 3분 정도 충전을 하게 되면 한 8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배터리로 인한 그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이 마우스 자체가 그렇게 배터리 소모량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요. 또 하나 재밌었던 것은 다크필드 센서라고 있습니다. 이 다크필드 센서는 일반적인 이제 우리 마우스 패드 위에 올려놓고 작업하는 거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유리판 위라든지 좀 맨들맨들한 면에다 올려놓고 마우스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포인트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. 근데 이제 다크필드 센서는 어떤 뭐 맨들맨들한 유리면이든 뭐 대리석 바닥이든 이런 아주 맨들맨들한 면에다가 올려놓고 사용을 해도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그래픽 작업 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이 집에서는 모르겠으나 야외 뭐 다른 이제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 좀 유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것, 그런 게 하나의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1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가장 괜찮았던 기능 한 가지를 꼽으라면 하이퍼 패스트 스크롤을 지원한다는 겁니다. 뭐 한마디로 말해서 무한 스크롤인데요. 이 중간에 휠을 그냥 이렇게 돌리면 지금 이제 이렇게 고정이 이렇게 따닥따닥 고정이 되는데 이 무한 스크롤을 이렇게 쭉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. 내릴 수 있고 멈출 때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위쪽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튕겨가지고 잡을 수 있고. 자, 요런 게 어떤 데서 오냐면 저는 이제 블로그 작업을 합니다. 블로그 작업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개의 글을 확인할 때는 쭉 내려야 되는데 이 스크롤이 이렇게 한 번씩 이게 내리려면 너무 긴 문장이나 뭐 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힘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내려주면 그냥 자동으로 쭉 내려가니까 이런 점이 편리하더라고요. 자, 이거를 이제 로지텍에서는 스마트 시프트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 로지텍의 소프트웨어인데요. 이게 이제 그 스마트 시프트의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이 민감도를 조절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쭉 스크롤을 내릴 때 자신이 원하는 이 그 감도로 쭉 내리다가 이렇게 뭐 멈출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어서 이런 것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장치도 되어 있다는 거, 그 프로그램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다가왔고요. 그리고 서밀 민감도라든지 스크롤 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포인트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우스의 이제 버튼 같은 것도 이제 소프트웨어에서
제각각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. 총 6개의 버튼이 있는데 이런 걸 다 하나씩 본인이 이제 스스로 커스터마이징 하면 된다는 거고요. 그리고 또 하나 MX Master 2S에서 좋은 점은 이게 일반 제 문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로 휠이 된다는 거. 이 가로 휠이 된다는 거는 지난번 제가 비교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드렸지만 엑셀 작업하는 분들의 경우 이렇게 이제 가로로 수치 계산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작업 속도가 그만큼 느려지냐 빨라지냐 이런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아무튼 요것도 내장이 되어 있는데 그 현재 가격은 7만원대더라고요. 7만원대에서 이 정도 제품을 찾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좀 저 개인적으로는 가격 대비로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플로우 기능이라고 있습니다. 노트북과 PC가 있다고 치면 서로 이제 완전히 다른 기기이기 때문에 서로 파일을 이렇게 교류를 하기 위해서 뭐 복사해서 가져온다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USB 메모리 같은 게 필요하죠. 근데 플로우 기능을 이용하면 마우스 하나로 이제 동일 네트워크 상에 있다면 이제 뭐 듀얼 모니터를 이용하듯이 파일을 복사해서 노트북에 있는 파일을 복사해서 PC로 붙여넣기 이런 기능이 가능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한 달 정도 사용해 보니까 크게 많이 사용 빈도가 높지는 않았어요. 하지만 뭐 기능이 있다 정도를 이제 들고 싶은데 듀얼 모니터를 할 때 이게 파일을 갖다 쭉 끌어서 가져오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뭐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수동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가 좀 많지는 않았어요. 하지만 있다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조금 불편했던 거는 그 수신기를 갖다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게 없었다 보니까 수신기, USB 수신기 같은 경우는 워낙 작기 때문에 분실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수신기를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둘 수 있는 그런 폼팩터는 되거든요. 그런 부분은 좀 나중에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게이밍 마우스로는 크게 이용을 뭐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. 이게 이제 그 업무적인 용도,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, 워드 용도로 사용한다면 상당히 추천을 할 만한데 게이밍 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그 게이밍 마우스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약간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거. 계속 써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사용을 하게 되면 잘 몰라요. 어차피 이게 감을 익혀야 되니까. 근데 야, 좀 계속 쓰다 보면 약간 그런 그 반응 속도가 느린 게 조금 있어요. 이게 아무래도 이건 저만 이제 제가 이제 체질상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.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이렇게 필살기를 걸거나 게임에서 특정 게임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반응 속도가 좀 빨라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업무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.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뭐 게이밍 이 MX Master 2S로 게이밍을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. 하지만 이걸 이제 업무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더 업무를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인체공학적인 편안함 그거는 뭐 말할 필요 없이 아주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기에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. 이상 모태솔로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